너무 심금을 울렸어. 진짜 마지막에 진짜 울 뻔했어. 나 진짜 너무 그거 내가 본 대만 영화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아 진짜? 오. 완전 내 취향. 친구의 아침 식사. 어, 내 친한 친구야. 그냥 몰랐어? 그냥 친구 아니고. 나 내 친구의 아침 식사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뭔가 그 중국어랑 한국어 번역이랑 내용 완전 이름 제목 너무 다른 것 같아. 중국어는 약간 내 친한 친구를 먹는다? 이런 것 같은데? 먹는다고? 아이야 기대서? 아니 기대서 너 대만 영화 좋아해? 응 좋아해. 근데 왜 기대가는데? 응 영화 아는 것도 좋아. 맞아. 응 뭔가 아는 것도 너무 많아. 맞아 맞아. 진짜 우리 진짜 응 그냥 왔어. 뭔 내용인지도 몰라. 맞아 맞아.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너무 신나요. 너무 심금을 울렸어. 진짜 마지막에 진짜 울 뻔했어. 그 이렇게 기차가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다시 막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거든. 아 그래? 그 남자친구 편지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노래 OST가 막 나오는데 내가 편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 다시 막 내 가슴을 막 울리면서. 너 혹시 그 남자 주인공이 부른 노래야? 아, 뭔가 그럴 것 같았어. 맞아. 근데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 응, 목소리는 좋은 그치? 것 같아. 그러면서 같이 노래 가. 나 진짜 너무. 내가 본 대만 영화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아, 진짜? 응. 오. 완전 내 취향. 어? 어? 봐봐. 어 뭔가 좀 근데 색깔이 컬러감이 없는데? 어 그러네. 그치? 저번에 우리 그 내 친한 친구의 아침 식사 보고 왔잖아. 근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너랑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거 기억나? 아침 식사가 그 학교의 킹카한테 애들이 막 아침을 사다 주잖아. 근데 그게 넌 어떻게 느껴졌어? 나? 응. 별 생각 안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청 어글거리고 그냥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지 않았나? 맞아 우리나라는 근데 아침을 학교에 가져와서 안 먹잖아. 맞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장면이 되게 어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대만에서는 아침을 학교에 가져와서 먹고 아침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 근데 나도 그걸 보면서 이게 대만에서도 흔한 건가? 다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막 우유 사다 주고 이런 사람은 많이 없고. 그치 그 정도는 있는데 근데 대만은 근데 원래 학교에서 다 아침을 이렇게 싸우는 건가? 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서 사서 가지고 와서 먹는 거. 수업 시간에 밥만 먹어도 돼. 수업 시간에 밥을 먹어도 돼. 어.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근데 원래 그런 문화였어.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아침을 사다 주는 게 흔한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고등학생 때 다들 경험해 본 건지. 그래서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있어. 뭐냐면 그 큰 스크린에서 여자 주인공이 맛있는 음식을 막 먹는 거야. 나는 지금 대만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큰 스크린 안에서? 근데 여자 주인공에서 그걸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막 먹는 걸 진짜 잘 찍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괴로웠어. 먹고 싶어서? 나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주먹밥 기억나 혹시? 주먹밥을 주먹밥 썼었잖아. 맞아. 아, 근데 그건 맛있어 보였더라. 그치? 근데 종류가 엄청 막 다양했잖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뭐 하루는 이런 주먹밥, 하루는 이런 주먹밥. 근데 나는 대만에서 먹어본 주먹밥 종류가 두 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다음에 가면 꼭 그 종류 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파인애플 빵도 기억나? 파인애플 빵? 근데 나 파인애플 빵 거기서 안 먹어봤거든? 난 파인애플 빵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거기에 대만의 그 유명한 그 꼬미소 맞아. 근데 그거랑은 좀 아예 다른 그건가? 왜냐면 꼬미소는 완전 그냥 작은 매콤하고 파인애플 빵 그냥 진짜 빵같이 생겼 동그란 거잖아. 맞아. 아예 다른 그게 결이 다른 건가? 맞아.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대만이 파인애플이 되게 유명하거든? 그거 알아 혹시? 그래서 한국에도 대만 파인애플 진짜 많이 들어오고 파인애플이 엄청 유명해서 막 다른 대만에서 다른 엄청 많은 나라로 수출하기도 해. 그래서 대만이 파인애플을 많이 생산을 하니까 파인애플을 이용한 간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펑리수도 그렇고 그 파인애플 빵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는 파인애플을 이용한 간식이 많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그 파인애플 빵 보면서 아 맞아 대만 파인애플 유명하지 이런 생각도 혼자 하면서 즐거웠어. 그리고 나도 그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나도 너처럼 그거 보고 펑리수갑도 먹고 싶은 거야. 나는 대만에서 진짜 좋아했던 음식 탑3 안에 펑리수가 들거든? 소반 베이커리 펑리수. 그래서 그거 너무 입에 다섯 개를 넣고 싶어. 나도 먹어봤잖아. 한국에서 파는 거. 근데 그거랑 대만에서 먹어본 거랑 맛 차이 많이 나? 엄청 많이 나. 대만에서 이렇게 한입 먹잖아 그러면 약간 이건데 한국에서 먹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남자 주인공 기억나? 근데 내가 영화 보면서 계속 너 쳐다보면서 엄청 웃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왜 웃었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원래 대만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시거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항상 노래하거나 뭐 무대를 하는 그런 영상만 봐왔는데 갑자기 영화에서 연기를 하고 그것도 첫 등장이 뭐였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파인애플 빵 살 돈이 부족해가지고 5원을 이렇게 탁 내주는 장면이었어.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나한테 그 장면이. 그리고 보통 대만 영화 하면은 뭔가 남자 주인공이 좀 공부를 안 하고 막 장난꾸러기고 이런 이미지인데 그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엄청 젠틀하게 나와. 뭔가 막 딱히 공부를 안 하는 이미지도 아니고 뭔가 멋진 선배님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하고 웃겼는데 귀여웠어. 왜냐면 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가수고 엄청 팬이거든. 그래서 속으로 뿌듯해하면서 그 사람 연기하는 거 처음 봤어? 그 사람 연기. 아 근데 뮤직비디오에서는 보긴 했는데 그렇게 막 스크린에서 너무 크게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 근데 귀여웠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 왜냐면 너무 감미로워 목소리가. 그 마지막에 영화 다 끝나고 엔딩 올라갈 때 나왔던 노래가 그 사람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거든? 엄청 감미롭지 않았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 노래. 그 노래가 딱 좋다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어. 근데 그 노래였던 것 같아. 아닌가? 맞는 것 같아. 그 고백하는 신인 것 같아. 그래? 기억은 안 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막 대사를 치니까 약간 나 너무 어색하고 근데 감미롭고 그래서 웃긴 거야. 뭔가 막 너무 감미로워서 녹아내릴 것 같은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근데 나는 응원해. 난 그분의 연기를 응원하고 그분의 노래도 응원해. 팬이에요. 또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동아리 회장이 참 잘생겼다는 생각을 했어. 약간 한국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약간 한국 여자들이 좀 좋아하게 생긴 스타일인 것 같아. 눈, 코, 입 뚜렷하고 부리부리하고. 맞아, 약간 그 왕대륙이 유명하잖아 한국에서. 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아 진짜? 대만에서 막 왕대륙 좋아한다고 하면 어? 왕대륙 왜 좋아해?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그 남자분도 좀 그런 과인 그런 비슷한 얼굴로 생긴 것 같아. 완전 크고 막 이렇게 코도 막 오똑하고. 그래서 뭔가 대만 나중에 그 사람 연기도 계속 꾸준히 하고 하면 한국에서 좀 먹힐 수 있겠다, 유명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너는 그 회장이랑 남자 주인공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나아? 너의 이상형이 개인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개인 취향이니까 둘 다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회장? 근데 나도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딱히 못 고를 것 같아. 근데 둘이 너무 그게 달라. 이미지가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맞아. 근데 그 회장이 여자 주인공한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차이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막 고백을 했잖아. 근데 그 장면을 약간 대만 영화만이 낼 수 있는 연출처럼 느껴졌었어. 왜냐면 대만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동성 연애 그런 쪽에서 좀 더 개방적이니까 뭔가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뭔가 한국에서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화에서 한국 사람, 대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본다면 약간 가장 띠용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 그게 딱 나인 것 같아. 그치? 너 우리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당황했어. 너가 왜냐면은 근데 물론 요즘에는 근데 동성애가 엄청 좀 그래도 좀 열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긴 한데 나는 일단 동성애 영화를 많이 보지도 않았고 떡밥 같은 게 없었는데 갑자기 고백을 해버리셔가지고 당황했어. 이렇게 맞아. 근데 아니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좀 삭제된 장면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떡밥이 너무 없었어. 그 둘의 그게. 그치? 너무 없었는데 진짜. 나는 오히려 그게 약간 방해가 됐어. 이야기 전개. 맞아. 그러니까 좀 궁금하다. 대만에서 본 사람, 대만판 그 영화에서는 혹시 떡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사람들이 댓글로 알려주면 좋겠다. 궁금해. 영화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만 영화가 한국에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그 대만 영화 안에서 사랑의 방식이랑 연애하는 그런 거를 되게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 뭔가 누군가를 엄청 꾸준히 좋아하고 뒤에서 잘 해주는 그런 스토리를 대만 영화는 되게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한국 사람들이 대만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그 특히 고등학생 청춘 영화 그런 거를 대만이 뭔가 잘 만드는 것 같아. 맞아. 왠지 모르겠는데. 맞아. 뭔가 귀엽고 뭔가 딱 깨끗하고 맞아 순수하고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거 다 진짜인가요? 나 그래서 대만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보거든? 나는 그 영화를 봐서 대만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막 고등학교 때 뭔가 막 그렇게 청춘 같을 것 같고 영화 같을 것 같고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어땠어? 이런 말 물어보면 애들이 그냥 똑같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유독 그 학창시절의 연애와 사랑을 잘 표현해내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뭔가 대만이라는 나라에 학창시절의 로망이 있는 건가? 워낙 근데 그런 청춘 대만 청춘 영화를 많이 봤잖아 우리가.
유명한 게 꽤 많잖아. 맞아. 장키랑. 오, 맞아. 말할 수 없는 비밀. 맞아. 그리고 또 뭐 있냐? 나의 소녀시대. 맞아. 청설. 근데 최근에 내가 아~ 제일 최근에 본 게 청설인 거 같아. 청설. 아 그리고 그 있죠 제일 유명한 거. 그 맞아. 시절. 맞아 그 시절. 맞아. 가진동 가진동. 맞아 맞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응. 그리고 마지막에. 막 그 남자 주인공의 노래가 나오면서 막 남자 주인공의 편지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서 하는데 나는 나 그 남자 주인공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만 가수이기도 하고 중국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고 나한테 엄청 낭만적으로 들리는 언어인데 그 편지도 막 다 중국어로 써져 있고 하니까 막 나까지 막 몽글몽글해지는 거야 마음이.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그동안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랑 이렇게 잘 맞으니까 너무 좋았어. 맞아 마지막은 나도 좋았던 거 같아. 맞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아침밥 나한테 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 얼마나 갈지 모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실제 이야기가 그 디카드의 이 실제 주인공이 디카드? 디카드가 한국 에브리타임 같은 아, 어플이야. 어. 디카드의 이 실화 속 주인공들이 글을 쓰고 그 글이 소설도 되고 이렇게 영화에까지 오고 또 6년이나 사귀고 작년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자기들 이야기가 소설로도 나오고 이렇게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나중에 아들이나 딸이 생기면 막 엄마 아빠 이야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오 진짜 부럽기도 했고 진짜 운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실화였다는 게 더 이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 너무 좋았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찾아보는데 결혼을 했어? 어.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 영화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막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나의 소녀시대나 뭐 이런 엄청 유명한 다른 대만 영화들에 비해서 잘 된 편이 아니야. 나는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지만 나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좋았고 이거 영상 찍으려고 다시 한번 봤는데 또 봤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영화였어. 그리고 다음 주? 4일 뒤에 성견니가 한국에서 개봉을 하거든? 그래서 나 그거 꼭 보고 싶은데 그게 갑자기 내한을 온다는 거야. 그 주인공 3명이 그래서 무대인사 오는 거 티켓팅 해보고 진짜 꼭 가고 싶어. 됐으면 좋겠어. 너무 기대하고 있는 대만 영화가 또 한국에서 볼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이것도 여기서 개봉할지 몰랐거든. 그래서 만약에 성견니를 어? 네 말하세요.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근데 안 켜져서 빨리 이어서 말하고 빨리 끝낼게요. 아 성견니 아 만약에 성견니 그거 돼서 보러 간다면? 근데 그거 무대 인사 안 돼도 꼭 보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성견니도 보러 갔다 오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谢谢大家看我的影片拜拜